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주제는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2분기에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지만 하반기가 갈수록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해당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명 에너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실적은 좋진 않았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1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6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9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풍력발전 준공에 따른 공사 실적 부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건비나 자재들이 상승하면서 원가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암 태양광 화재 관련해서 매출 축소와 증가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실적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면 대명 에너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 프로젝트들도 수주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매출액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여기에 풍력 발전 특성상 하반기가 발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 인사이트가 있죠. 완공된 사이트 계약 변경 관련해서 매출액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까지도 모두 좋아질 전망인데요. 분기로 놓고 봤을 때는 3분기보다도 4분기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 가능한 업체는 풍력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명 에너지가 될 텐데요.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은 7%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줬었는데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매수 의견을 보여줬고 3만 9천 원 선으로 목표 주가 잡아줬는데요. 전날 마감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4%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5,40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럼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견됩니다. 1.5% 오른 25,8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기대되는 또 다른 종목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아연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2분기에 실적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설비 보수 일정에 따른 판매량 하락과 자회사들의 더딘 실적 개선이 전반적으로 2분기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가 돼서는 기대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차전지용 니켈 재련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는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연설비 가동률 이슈도 3분기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분기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연말에 전해 동박 1.3만 톤과 내년 2분기에는 전구체 2만 톤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연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 개선과 2차 전지 성장 모멘텀을 감안해 본다면은 긍정적인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신사업들과 관련된 실적이 아직까지는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주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목표 주가로는 70만 원 선을 유지해 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고려하연 전날장은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47만 9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출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0.94% 하락한 47만 4,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